무슨 일이냐? 부원군의 참수함을 유도하셨답니다. 중전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엄마다, 감히 네 앞을 막는 게냐? 전하. 중전. 신첩, 죽음으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고자 왔사옵니다. 무슨 짓이오? 아버지의 참수를 유도하셨을 때 신첩이 일이 나올 것을 짐작지 못하셨습니까? 놓아주십시오. 중전 죽을 도리밖에 없사운데 어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기를 포기하겠소? 신첩이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옵니다. 아버지를 구명해 주십시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진심이십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진 않소. 하면 약조해 주십시오. 중전부터 하시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조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소. 나도 약조하겠소.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소. 여기가 광대 놀이판이야! 좌의정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는 말로는 충신이 따로 없길래. 네가 궁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가 바로 좌의정 신치수다. 사뜩하기로 이 나라 제일 가는 자이니라. 그럼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놈이들 어쨌든 부원군은 구명해줘야 합니다. 중전마마께 그리 악조했단 말입니다. 부원군의 일은 네 놈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만하거라.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오. 차라리 장승을 뽑아다 세워놓는 게 더 나아지 싶습니다. 애영아, 샛내 환부를 살피는 중이니 아무 말씀 마십시오.
화내지 말거라. 네,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 샌데가 중전마마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어찌? 전하께서 말리지 않으셨으면 어쩌실 뻔했습니까? 나도 전하께서 그리 나오실 줄은 미처 몰랐다. 전하께서 약조를 지켜주실까요? 언제 또 마음이 바뀌실지 누가 알겠느냐. 허나 내 오늘 전하를 뵙고 지나간 옛일이 생각났다. 동궁 시절 낯선 궁생 아래 괜히 서러운 북받쳐 울고 있는데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소은아 그저 내 손을 잡아주셨던 전하가 생각났다.